안녕하세요. 예, 선남은 이 기자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저널의 이승용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2회차 방송인데요. 제가 첫 번째 방송이 지난번에 나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제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이만하게.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살쪘었나? 근데 사실 실물은 안 그렇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얼굴이 이만하게 나온대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보여지는 것과 뉴스 실물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리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츠를 왜 준비했냐? 요새 뉴스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은 리츠다. 뭐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리츠가 오르니까 리츠 투자대가 적기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상장 리츠는요,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 약간 올랐는데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장 리츠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리츠는 법적으로 레버리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66.7%에 달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진 자산의 3배를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로 비울게요.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 5억에다가 대출을 10억을 낄 수가 있는 거예요. LTV가 66%인 거죠. 그러니까 맞나요? 예, 네, 어쨌든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대출로 채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리츠는요. 금리 변동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잖아요. 리츠는 뭐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다. 근데 우리나라 리츠는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66.7%라는 이 규제를 영끌을 해서 리츠 운용사들이 상장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출 만기가 대부분 3년에서 5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금리가 이게 장기 대출이고 고정금리면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만기가 짧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리츠는요. 평균적으로 레버리지가 30%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똑같은 15억 아파트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내 돈 5억이면 됐죠. 미국 리츠는요. 10억이 자기 자산이에요. 대출은 5억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 리츠는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의 대출 만기가 평균적으로 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뭐 2022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도 미국 리츠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또 그만큼 또 금방 회복될게요.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대출 만기가 8년이니까 뭐 배당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되게 우리나라의 리츠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미국 리츠도요. 그 금융위기 전에는 우리나라 리츠랑 비슷했어요. 근데 금융위기 때 훅 갔죠. 그리고 나서 아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죠. 미국 리츠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들이 문제 그 지금 상장 시기가 문제예요. 상장 시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거니까 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 대부분이요. 이때 상장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 2020년에서 2021년 이때 상장을 했어요.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겹쳐가지고 뭐 금리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초저금리 시대예요. 이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66.7% 세워가지고 상장을 한 거예요. 이 1, 2% 이 정도 대출을 끼고 6%대 그 수익률을 제시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얼만큼 취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리파이낸싱 하잖아요. 대출 만기가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깡통리츠가 되는 거예요. 깡통리츠. 무슨 얘기냐? 임대 수입이랑 대출료 내는 거랑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대출로 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리츠가요. 대부분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적이 없었어요. 2020년부터 그 코로나 때는. 이렇게 낮은 시기 다시 오려면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5%잖아요. 5%. 5.25%죠? 5.5%?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해서 3.5%라고요. 3.5%. 이게 왜 이러냐면 미국 달러 올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아작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억지로 지금 3.5%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미국 금리가 내려도요.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리파이낸싱을 하더라도 다시 이 깡통리츠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때 초저금리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리츠들이 요새 뭐 하고 있냐면 신규 자산 편입에 목을 매는 거예요. 뭐 유상증자에서 어디 새로 오피스 뭐 편입했다. 뭐 이런 거 지금 난리예요, 뭐. 근데 사람들이 유상증자 별로 반응 안 보이거든요. 다들 실망을 했으니까. 그럼 뭐 하냐? 전환사채 발행한다. 회사채 발행한다. 뭐 우선주 발행한다.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신규 자산을 편입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주식으로 타시자면. 지금 깡통이 지금 0%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5%, 6%짜리 편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간치는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면 뭐 편입해서 투자자들 뭐 배당 뭐 어떻게든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거 뭐 선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상장 리츠 대부분은요. 이 수도권 서울 오피스를 편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깡통 리츠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내 오피스 가격이 임대료가 치솟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서울로 오니까 직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뭐 재택근무 확산되면서 상업용 오피스 위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수도권은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깡통이라도 몰라도 이게 시간이 한 2, 3년 지나고 계속 지났잖아요. 임대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만히 냅둬도 이제 국내 상장 리츠는 조금씩 이제 배당률을 회복해요. 0% 지금 당장은 0% 리파이닝하면 0%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막 3년, 5년 이렇게 가면 조금씩 회복은 돼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규 자산을 편입하려고 하냐면 이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마다 리츠 운용사는요. 매입 수수료라는 걸 선취합니다. 그게 뭐 작은 데는 0.8%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데는 1.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츠 운용사가 뭘로 먹고 사냐면요. 그 임대 관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0.2%에서 0.4%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신규 수익원이 필요하다고요. 어쨌든 리츠 운영하는 사람들 고액연봉자들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요. 그 레버리지 포함해서 전체 매입가의 그 0.8%에서 1.2% 뭐 1.4% 이렇게 수수료 매입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걸 또 나중에 팔 때는 차익에 대해서 성과 수수료를 따로 받아요. 이 리츠 입장에서는 신규 자산을 편입하고 또 그거를 차익을 받고 팔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지 어떤 회사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요. 리츠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대기업들도 서로 리츠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대기업 리츠는요, 이 상표권도 붙어요. 무슨 얘기냐? 매출의 0.5%, 뭐 0.3%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그 로열티로 받는 거예요. 그 총 이익의 0.5%가 아니라 총 매출의 0.5%. 거기에다가 유사시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유동화가 급하잖아요. 뭐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건물 리츠에 떠넘기고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 마통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SK리츠였죠. SK리츠.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 작년에 적자 내고 막 어려웠잖아요. 유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SK리츠가 어떻게 했어요? 뭐 수철이 그거 영이 자산 편입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6천억을 유동성 6%로 지원해 준 대출은행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게 미달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자기 어쨌든 돈은 땡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 구조는요. 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좋은 리츠도 있겠죠. 그 정도의 차도 있어. 굳이 딱 특정 리츠만 착하다 이것도 없고 특정 리츠만 약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보안 장치가 부족해요. 제가 이제 리츠협회 전 임원이랑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어떤 이렇게 그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예,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리츠 대신에 추천하는 게 맥쿼리 인프라예요. 이 맥쿼리 인프라는요, 이 리츠가 개과천선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도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상장 리츠랑 똑같았어요. 근데 수익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수수료 체제 개편해라. 너네 왜 이렇게 헤쳐먹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2018년이에요, 2018년.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주주 뭐 행동주의 이런 거죠. 이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맥쿼리 인프라 10년 주가거든요. 언제부터 좋은 주가가 됐냐면 2019년. 투수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네, 2018년 중순부터 이제 수익주 중독 시작됐으니까 이전까지는 배당도 낮았고 우상향도 하지 훨씬 지금보다는 덜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도 이렇게 개과천선하면 맥쿼리 인프라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맥쿼리 인프라는 지금 대출 비중도 뭐 20%대밖에 안 돼요. 얘네 수수료도 낮죠.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리츠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츠 운용사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규 자산을 편입한다고. 반응이 안 좋으면 뭐 전환사채 발행할 수도 있죠. 전환사채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상증자. 주식수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폭락하죠.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려갈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우리나라 리츠 구조가 이래요. 금리가 하락하니까 뭐 리츠가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유상증자한테 쳐맞아 보세요. 그러면 울분이 나와요. 진짜 타이슨이 얘기했잖아요. 타이슨이. 누구나 계획은 있다. 아, 쳐맞기 전까지 유상증자한테 쳐맞으면 여러분 생각 바뀌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상장 리츠는 좀 신뢰도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사저널 2의 이승용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콘텐츠 갖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